차태현, 진영, 정수정이 주연을 맡은 경찰수어 비페이를 벗었다. KBS 이세월 화드라마 경찰수어. 연출 유관모. 극본 민정. 29일 첫 방송됐다. 경찰수업은 온몸 다 바쳐 범인을 때려잡는 형사와 똑똑한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의 신분으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치는 좌충우돌 캠퍼스 스토리다. 퍼핌 99억의 여자 등을 연출한 유관모 PD가 연출을 맡았다. 역신도, 취향도, 꿈도 없던 강선호, 진영분, 는 친구 윤승범, 최우성분의 공개 고백을 도와주기 위해 유도대 회장에 갔다. 강선호는 유도대 회장 카메라와 전광판을 해킹했고, 우연히 부상해도 대회 출전을 포기하지 않는 노강희, 정수정분 그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강선호는 실수로 윤승범의 고백을 오강희에게 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오강희 위에 쓰러졌다. 오강희는 강선호의 노트북을 보고 전광판 내 작품 콘셉트 극혐이다 라며 강선호를 업어치기 했다. 강선호는 오강희의 꿈이 경찰대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강희를 따라 경찰대학에 지원했다. 형사 유동만, 차태현분, 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의 범죄자를 쫓던 중 윤승범과 그의 아버지 윤태길, 오만석분, 이 타고 있던 차와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에 간 윤태길은 암을 발견했다. 강선호는 어릴 때 자신을 데려와 키워준 윤태길의 수술비 7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가상화폐 계좌를 해킹했다. 유동만은 강선호 윤승범을 정보통신법 위반과 절도로 경찰서로 연행했다. 뒤를 쫓아온 윤태길은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을 꿇었다. 결국 유동만은 윤태길을 일으킨 뒤 강선호와 윤승범에게 내 눈앞에 다시는 뜨지 말라며 자리를 떠났다. 윤태길은 경찰대 진학을 포기하려던 강선호를 면접장에 데려다 줬다. 마음을 다잡은 강선호는 면접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오강희를 만났다. 오강희를 날 따라왔냐고 물었고 강선호는 나도 경찰이 꿈이다며 오강희를 응원했다. 강선호는 면접장에서 유동만과 재회했고 유동만은 강선호에게 넌 탈락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 수업은 악연 아닌 악연으로 엮인 강선호 유동만이 경찰대 면접장에서 재회하는 모습을 빠르게 그려내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 강선호가 오강희에게 반하는 과정, 강선호와 윤태길의 관계 등을 녹여냈다. 제대 후 복귀작으로 경찰 수업을 택한 진영은 강선호 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몰입감을 높였다. 정수정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줬다. 사제지간과 가족 사이의 인간적인 갈등, 정등이 캐릭터들의 깊이를 준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업 빛 올여름 온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 작품을 통해 마음껏 웃고 스트레스가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영 차태현의 사제 케미부터 진영 정수정의 로맨스까지 앞으로 이들이 어떤 케미스트리와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업은 매주 월화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